마지막 이번 주 차의 마지막 강의인 이너멀레이트와 집입니다. 이너멀레이트와 집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멀레이트는 이제 영어로 열거하다라는 뜻이죠.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시퀀스형 자료형 자체가 사실 열거가 되잖아요. 근데 열거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덱스 값, 그러니까 순서의 값을 같이 붙여서 열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뭔가 뭐 순서를 같이, 뭐 인덱스 값을 같이 뭔가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집은 묶는다. 지퍼할 때 그런 의미인데요. 묶는다는 의미인데 두 개 이상의 시퀀스 값에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값끼리 다시 묶는 좀 특이한 놈입니다. 하나하나 코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너멀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엘리먼트를 추출할 때 번호를 붙여서 추출해주는 기법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제일 쉬운데요. 실제로 코드를 보면요. 너무 쉬워서 사실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실제로 코드를 보면 여기 리스트 데이터가 있죠. 틱택톡. 네, 틱택톡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여기는 0, 1, 2라고 하는 리스트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너멀레이트 함수 안에 넣어준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언패킹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리스트만 있으면 당연히 데이터가 한 개만 나오기 때문에 언패킹하기가 힘든데 여기는 보면은 데이터를 받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언패킹을 해서 두 개가 나오고 앞에는 인덱스의 값이 뒤에는 엘리먼트의 값 엘리먼트를 함은 여기 리스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값을 얘기하죠. 틱택톡 하나하나 값을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찍어준다 라고 지금 적혀져 있죠. 그래서 0 찍고 틱, 1 찍고 택, 2 찍고 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두 번째는 좀 상당히 뭐가 많이 길게 해서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MyList 해서 A, B, C, D, E를 넣어주고요. MyList를 Enumerate로 해줬어요. 그러면 Enumerate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A, B, C, D 각각의 값에 인덱스가 붙여진 0A, 1B, 그다음에 2C, 3D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하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그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쓸 때 딕트 타입도 역시 리스트 컴프리헨션처럼 쓸 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자 가천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시퀀스형 자료형을 쓸 수도 있다고 했죠. 이너멀레이트는 그래서 시퀀스형 자료형인 가천 유니버시티 이전은 아카데미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저희 아마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저희 대학 소개를 가져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너멀레이트에서 이너멀레이트는 시퀀스형 자료형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플릿으로 찍어준 거죠. 스플릿으로 했으니까 가 해주고 가천 띄워주고 유니버시티 띄워주고 그 이너멀레이트를 같이 붙여주고요. 그러면서 i 인덱스와 값을 엘리먼트 값을 뽑아오면서 i0로 엮어줍니다. 그러니까 i는 사실 딕트 타입에서 키 값이죠. 딕트 타입의 키 값인데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키 값이 되는 거고요. 밸류 값, 딕트 타입의 밸류 값은 엘리먼트 값이 되는 겁니다. 엘리먼트 값이 되는 겁니다. 네, 글씨를 너무 못 쓰죠? 네. 하여튼 그래서 0은 0번째 인덱스, 스플릿으로 잘랐을 때 0번째 인덱스에 있는 키값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엘리먼트 값은 가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까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이너멀레이트는 이거 언제 쓰나 싶은데 나중에 여러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쓰나 싶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데이터 마이닝에서 텍스트 분석을 할 때 이런 거 가끔 써봤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사람 코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코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너멀레이트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틱택톡이라고 하는 하여튼 요거를 먼저 만들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택톡으로 하나 만들어주고요. 요거를 이너멀레이트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예시 저희가 본 거랑 그 앞 영상을 보시면서 본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레이트로 시켜주고 틱토라고 적어주시면요. 이제 프린트 i랑 v를 찍어라. 네, 그러면 0, 1, 2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전혀 어렵지도 않고 역시 인덱스가 밸류 값이 이렇게 같이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ABC라는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enumerate를 씌워 주고 그럼 myList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리스트까지 씌워 준다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앞에는 인덱스 번호가 뒤에는 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또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딕트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할 때 주로 쓰는 건데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워즈라는 아까 이전에 우리가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워즈라고 하는 그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값들을 하나하나씩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i, j, 인덱스 값과 밸류 값을 받아서 i, v라고 합시다. 좀 더 명확하게 i, v는 어디 있냐면 enumerate, was에 있다 라고 선언을 해주면서 딕트 타입으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단어가 나온 순서가 키 값이 되고요. 그 단어가 나온 그 단어 자체가 밸류 값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enumerate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집입니다. 두 개의 리스트의 값을 병렬적으로 추출하여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값을 묶어주는 건데 예를 들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A 리스트와 B 리스트가 있는데 A1과 B1, A2와 B2, A3와 B3가 사실은 같은 리스트에 있는 거죠. 그래서 0, 1,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A 리스트, B 리스트를 해주면 그 같은 값들이 두 개 같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 처음에 값 튀어나오는 건 0번째 집으로 묶었을 때 0번째 인덱스에 있는 A1, B1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A2, B2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A3, B3가 나오게 됩니다. 자, 사실은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유용하게 쓰는데 튜플도 역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10, 20, 30, 120, 30이라고 했을 때 집으로 해서 언패킹을 시켜주면 0번째 인덱스에 있는 놈들끼리만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놈들끼리만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놈들끼리만 같이 묶어줄 수가 있죠. 이것도 역시 응용을 시키면 굉장히 또 복잡하게 우리가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 2, 3, 뭐 10에서 그 각각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패킹을 안 시켜주고 X로 하나로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묶어준 다음에 튜플이 딱 하나만 딱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줬다? 튜플로 돼 있는데 그걸 썸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11, 11, 10, 100의 합인 111, 그 다음에 2, 20, 200의 합인 222, 그 다음에 3, 30, 300의 합인 333이 나옵니다. 근데 혹시 이 묶어주거나 이렇게 해줄 때 뭔가 예를 들면은 이 리시퀀스형 자료형의 크기, 길이가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코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예제 시작하겠습니다. 리스트 A와 리스트 B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리스트 A와 리스트 B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for x, 뭐 ab라고 하죠. ab in 집으로 각각을 뽑아오자. 리스트 a와 리스트 b를 각각 뽑아오고 그 값을 뽑아온 거를 ab로 찍어주자. 이러면 a1, b1, b2, b3, a3, a3, b3가 출력이 됩니다. 자, 요렇게가 출력이 된 거죠. 예. 뭐 이미 보셔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끼리 또 묶어주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언패킹을 시켜주는 방법이죠. 집을 해주고 가로를 해주고 가로 안에 1, 2, 3 그 다음에 가로 닫고 다시 더 큰 순으로 10, 20, 30 그 다음에 100, 200, 300 이렇게 묶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를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크기가 좀 안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언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언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요게 하나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A, B, C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맨 끝에 거를 B죠. 죄송합니다. B, A 이렇게 해서 맨 끝에 거를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이런 식의 어떤 코딩 이런 식으로 집이 안 맞을 경우에는 한계가 버려진다는 거. 근데 만약에 D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사용해서 sum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요 값을 요 집으로 넣어주지 말고 요거를 하나의 리스트 컴프레헨션으로 만들어 줍시다. x in 포 x in 집이고요. 그 다음에 x 값을 한번 리스트 컴프레헨션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찍어보고 그러면 이렇게 각각이 묶이는 걸 리스트 컴프레헨션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투플 타입이겠죠. 투플 타입을 sum으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각각을 또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타입을 쳐주면 이게 튜플 타입으로 묶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enumerate와 집, 뭐 리스트 컴프레헨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사실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예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A리스트와 B리스트가 있고요. 거기에 집으로 A리스트와 B리스트를 묶어주고 enumerate를 붙여주면 AB는 값으로 묶어서 나오고요. 여기에 인덱스 값을 따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써줘서 0번째 인덱스에는 A1과 B1이 집으로 묶였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에는 A2와 B2가 집으로 묶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역시 코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시를 위해서 두 개의 변수를 이미 만들어놨고요. 이거를 포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문으로 만들어서 이 콤마 b 그다음에 in enumerate rate enumerate 네, 집 리스트 a 그리고 리스트 b를 집 해줘라 묶어줘라 묶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print i ab 이런 네,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뭐 너무 간단해서 저거 자체를 아예 그걸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리스트 컴프레헨션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너무 간단하니 뭔가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네요. 리스트 A, 리스트 B 이렇게 묶어줘서 쓸데없는 부담감이었습니다. 쓸데없는 부담감으로 괜히 보여주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예, 2D 어레이로 묶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몇 가지 묶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AB라고 적고 여기 다시 AB라고 적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 있다는 거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역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보여드린 건데요. 이렇게 딕트 타입으로 묶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다시 쓸데없는 걸 보여주려다가 잘못 보여줬네요. 예, 이렇게 딕트 타입으로 묶어주는 것도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드디어 이번 주차의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되게 좀 간단한 내용들인데 실제로 여러분께서 이걸 응용한다거나 딴 사람들의 코드를 보면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께서 이거를 뭔가 쓰기가 좀 어려우실 건데요. 일단은 이런 문법이 있다는 거를 일단 먼저 아시고 그다음에 다양한 예시 앞에서 제가 처음에 설명해줬던 그 두 권의 책을 본다던가 아니면 인터넷상에 있는 다양한 리소스를 보시면서 한번 코드의 파이썬익 스타일 코드에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